아, 출고되기 열흘 전에 네네. 영업사원한테 내가 넘버를 미리 준비할 거니까 열흘 전에 꼭 연락을 달라. 예. 그렇게 요청해 놓고 아, 여보세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1.2톤 그 용달을 하려고 네네. 차를 신청해 놨는데, 아, 신차로요? 예. 차가 출고는 언제예요? 다음 달말 쯤에 나온다네요. 지금은 넘버 계약을 할 수가 없고요. 예. 아, 출고되기 열흘 전에 네. 영업사원한테 내가 넘버를 미리 준비할 거니까 열흘 전에 꼭 연락을 달라. 예. 그렇게 요청해 놓고 열흘 전에 이제 넘버 서류 준비하고 넘버 계약 진행하면 되고요. 네. 요즘에는 많이 부족해요, 넘버가. 지금 날 좋아지니까 이제 운송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좀 날씨가 겨울보다. 따뜻해지니까 그죠. 그리고 사장님처럼 신차 미리 예약했던 분들이 좀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남바 파는 분은 수가 적고 들어오는 그렇죠. 분이 많으니까 가격이 점차 올라가. 그거 한번 예상하시고. 근데 지금 어차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그래요. 지역은 어디세요? 창원 진해군데. 네, 일정 저거 되면 네. 연락 한번 주세요. 요번화로 주면 됩니까? 네, 제가 명함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거기는 어딥니까? 여기 경기도 안산이요. 유튜브 예, 보셨어요? 봤어요. 아, 근데 네. 어딘지는 주소는 내가 못 받고.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